고향엔 지금 봄빛이 완연합니다. 가난이 싫어 쫓기듯 다름박질로 넘었던 산허리 고갯길에는 복사꽃, 살구꽃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울타리 한곁을 노랗게 물들인 개나리는 이제 봄이 짙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 속의 고향에는 이려 쯧쯧 소머리 소리 대신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와 트랙터 소음이 들려오고 보온 못자리 설치로 바빠진 농부들의 움직임에 봄은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지랭이처럼 기억 속에 가물거리는 30년 전쯤의 고향은 꽃샘추위만큼이나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는 가난의 땅이었습니다. 장리쌀을 구워가는 아낙네 맨발에서 연명의 서름만 묻어나던 그때, 봄이 되면 이미 먹을 것은 떨어져 밥 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이 안쓰러운 어머니는 종자로 쓴다고 광소 깊숙이 보관해둔 시나락독을 기웃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논이라도 붙여야 먹고 사는 걸로 알았던 아버지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그저 땅을 갈고 또 갈 뿐. 농사는 곧 삶이었고 그 삶을 끝없이 올가매온 가난의 굴레였습니다. 농사철에 하루 쉬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고 모내기에 김매기에 허리가 눅신거려와도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던 농부들. 혹 가뭄이 들까 아니면 태풍이라도 칠까 마음을 졸여가며 하늘이 무심치 않기만을 바랬던 농부들 심사는 곧잘 절망으로 바뀌곤 해서 어렵사리 평년작이라도 올린 수확은 장리쌀, 외상 비료값 등을 갚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어 땅 파먹고 사는 것을 늘 한탄조 타령으로 되뇌이던 우리들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들이 피땀으로 썼던 영농일기 속에는 언제나 풍년은 하늘덕이라며 풍년들기를 하늘에 기원하던 안타까운 마음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를 아십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시간을 알았던 시절, 개울 건너 앞산에 먼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이면 일찌감치 아침을 끝낸 농부는 쟁기를 골랐고 아낙네는 물동이를 이고 물길러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소를 끌고 논일 나가는 농부 뒤로 끼었던 아침 안개가 거칠 때쯤이면 마을론 이곳저곳에서는 쟁기질하는 농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전쟁이 밟고 간 농터는 농부의 숨소리만큼이나 거칠어 먼지만 풀풀 일었습니다. 그래도 그 논 면마지기는 가족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여서 겨운에 마련한 거름을 몇 번 지기고 지게로 날라 뿌렸지만 땅심은 좀처럼 되살아나질 않아 비료 살 돈이 없는 농부들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곤 했습니다. 요즘이야 작물과 농토의 특성에 고루 맞춘 온갖 비료들이 제때 공급되고 있지만 50년대 비료 사정은 정부가 원조로 얻어온 것을 나누어주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농촌에서 비료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개인 상인들이 장사 속으로 수입해온 스미도모와 같은 일제 유한 비료. 땅심을 돋구기 위해 비료가 필요한 농가는 많고 배급 물량은 적어 상인들이 파는 수입 비료 값은 엄청나게 비쌌고 이와 같은 비료 구입난은 50년대 말 충주 비료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땅도 전쟁으로 인해서 열과 척폐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비료를 갖다가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했는데 비료를 갖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배급하는 그 비료 양이 모자랐고 결국 상인이 가져온 비료를 갖다가 한 포에다가 쌀 22대씩 현곡하고 바꿔서 그걸 사가지고 헛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아주 그 농비가 많이 들고 힘겨웠습니다. 식량 부족, 그리고 전량 농가. 50년대와 60년대,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이 낱말들. 1956년 4월에 어느 신문은 전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가가 무려 33만 호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듬해 3월에는 전량 농가에 대한 현지 실태 보고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초근 목피를 구하기도 힘든 지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식량 사정에다 부칠 논마지기는 적고 해서 농촌을 울며 떠나는 농민 가족들이 꽤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만화 몇 장면. 그때 논을 꽤 많이 부치는 일부 중농을 제외한 일반 농가에서는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 누렇게 부황뜬 아이들을 보다 못한 아낙들은 곧잘 지난해 추수 때 종자용으로 쓰겠다고 시나락을 보관해놓은 광 근처를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시나락은 차고 죽는다는 말 그대로 아낙네는 그저 시나락만 만져보다 이것마저 먹어버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에 한숨 반, 눈물 반으로 되돌아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리쌀. 올해는 꾸지 않으리라고 몇 번씩 다짐했지만 먹을 것 없기는 한 해 전과 매 한 가지여서 발길은 언제나 분홍집 문턱을 넘어서곤 했습니다. 추수 때 갚겠다고 사정사정 해가며 꼬다 먹는 장리쌀은 이자 높기로는 고리채 못지않아 봄에 쌀 한 말 빌리면 추수 때 한 말 닷돼 이상을 갚아야 하는 이자만 5할이 넘는 그야말로 장대변이었습니다. 그때 웬만한 농가에서 이 쌀 신세를 안 진 집이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신용이 없으면 꾸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이자가 붙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집 저 집 너나 없이 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농사 짓는 것보다 장리쌀 빌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봄 되면 식량이 모자라서 항상 주로 뭐 나락 장리보담도 봄 되면 그 보리쌀, 보리 장리를 주로 많이 내가지고 보리고기 냉이라고 보리 타작할 때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장리를 많이 내 먹고 이제 장리도 뭐 오부장리 정도는 아마 됐을 겁니다 그때. 그래 오부장리 정도로 다 내먹고 이랬지요. 봄 되면 항상 모두 더 고생이 많았지요. 장리쌀로 연명하며 맞는 5월 물모짜리 설치를 신호로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데 모를 옮겨 심는 본논을 고르느라 농부는 썰의 질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썰의 질로는 논바닥이 제대로 골라지질 않아 손으로 직접 흙을 주물러 주어야만 했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그 땅을 자식 돌보듯 애정어린 손길로 다독거리느라 농사짓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손은 거칠해지고 마디마디 텄습니다. 1년 중 일손이 가장 바쁘다는 모내기철. 제때 모를 못 내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이어서 동리 품앗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짜리에서 꺼내온 모를 심을 때면 어화농부님 네 하는 농요가 의뢰에 끼어들어 모내기에 지친 농군들 피로를 풀어주곤 했지만 심어도 논뱀이 끝은 언제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새참.
시꺼먼 꽁보리밥에 풋고추, 거기에 뻑뻑한 탁배기 한 잔이 곁들여지는 새참은 소울이 하면은 두고두고 동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없는 살림에도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든 것인데, 모내기 하는 집 안학내는 새참 대느라 다리가 푸르트도록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집과 논 사이를 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김매기. 지금은 제초제가 있어 김매기를 일 같지도 않게끔 여기게 됐지만, 그때 모를 심어놓은 뒤에 생기는 잡초를 뽑아주기 위해서는 대개 네벌 매기를 해줘야 했는데, 부뚜막 부지깽이도 한몫할 정도로 바쁜 초여름, 그 뙤약볕 아래 김매느라 농부들 살갗은 언제나 걸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살갗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뭄은 농부들 속마음까지 태웠습니다. 지금이야 가뭄이 들어도 물을 댈 수 있는 수리 안전답이 전체 논의 80% 가까이 되지만은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논의 60% 이상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천수답이어서, 제때 비만 안 오면 논바닥은 갈라지기 일쑤여서 벼농사만 믿고 있던 농부들 속을 바짝 말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벼를 살리기 위해 논물을 퍼대는 두레질로 밤을 세우는 것은 예사였고, 어떤 때는 물고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어쩌다 태풍이라도 휘몰아치면 쓰러진 벼포기를 세우느라 밤을 하얗게 밝히기도 했지만, 의뢰의 생기는 병충에는 석유를 부어 없애는 것이 고작이었던 그때, 만능 농약으로 통하던 파라치온의 등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약은 병충에도 병충이지만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많아 농약 중독 사고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여전히 지금도 충청도 지방에서 쓰는 하늘 바래기라는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보며 짓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해서 지금은 보통 넉 섬 이상 나오는 한마지기 200평 논에서 나락 두 섬이라도 수확하면 풍작이라고 기꺼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그 수리 사업이니 무슨 저수지니 무슨 뭐 관쟁이니 저기로 해가지고서 뭐 인공적으로 이제 뭐 물을 맹글어가지고 심을 수도 있고 여기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하늘이 바래기라고 해서 그 순전히 이제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만 농사를 해 먹었죠. 그러니까 옛날 그 뭐 농사 짓는 기술이 없고 농사 뭐 그 저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농사 짓는 데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3분의 1 소출도 못 먹었죠.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만 거두는 것으로 알고 짓던 60년 무렵의 농사. 쌀 생산량은 좀처럼 2천만 석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풍년기근이라고 쌀 부족 현상은 도시건 농촌이건 매 한 가지여서 쌀값은 언제나 폭락과 폭등 사이에 불연속선을 그려냈고, 미국이 무상으로 구워주는 쌀로 식량 부족을 조금씩 메꿔가곤 했지만 쌀 자급은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은 언제나 국가시책의 최우선 목표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되던 그때에는 중앙청에 커다랗게 내걸린 개발 목표 가운데서도 첫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충주 비료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비료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은 농촌 곳곳에 퇴비증산이라는 표를 써붙이고 어떻게든 식량 생산을 늘려보자고 다짐하던 그때, 농촌 지도소를 통한 영농 지도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새로 발족한 농협을 통해서는 농민 스스로 농촌 재건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조금씩 터갔습니다. 경지 정리와 수리 개간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도 그 무렵,
농촌진흥청의 설립을 계기로 품종 개량에도 눈을 뜨기 시작해 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기적의 쌀로 불리던 IR-667호와 같은 통일계 벽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 벽시가 다수하게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72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식량 증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충족시키게만 급급해 일반 벼보다 맛이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결점을 보완한 우량 품종이 본격 보급된 것은 80년대 초, 불과 6, 7년 전의 일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250이나 300kg 선밖에 안 됐거든요. 쌀이 그 1단보당 말씀이죠. 그런 그 이제 그 소량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600kg 선에 지금 그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이상의 마지막 그 벼라는 품종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 능력 이것이 배가 결국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나오고 그 다음에 6년 연속 그 풍년이 이뤘습니다. 막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품종 그 다시 그 개량된 것들이 많이 그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요즘은 농사 짓는데 따로 계절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농한기에는 비닐하우스로 오이, 상치 등 고등 채소류와 딸기, 수박과 같은 여름철 과일을 재배하고 있고 농번기 벼농사가 부업처럼 느껴지게끔 과수 재배와 축산까지 손대는 농가가 늘어나 전천후 농업, 전천후 농가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만능농기구라는 경운기의 등장으로 쟁기도, 썰에도, 지게도 구시대의 유물로나 남게 된 오늘 옛날 사회생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트랙터, 콤바인까지 우리 농촌에 들어와 일일이 사람 손이 가던 농사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영농기계화에 따라 경지정리 작업과 수리사업도 활발해져 90년대는 산간지방을 제외한 전체 경지가 기계로 농사짓기에 알맞게 정리되고 천수답도 사라지리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요즘 무공의 농약의 등장으로 농약 중독에 시달리던 일도 옛말이 돼버렸고 석유를 뿌려 병충을 잡던 논에는 지금 항공방제가 예사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꿈처럼 여겼던 쌀, 보리 등의 주곡 작업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고 지난 81년 이후 이루어진 6년 연속 대풍으로 식량 부족, 쌀값 파동과 같은 낱말들을 채 새겨보지도 못하는 것이 8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30년 그쯤의 세월 전에는 보릿고개 넘기느라 장리쌀을 구워다 먹던 우리들의 배고픈 소년기가 있었고 땅 파먹고 사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여름 내 뙤약볕에 그을린 농부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뭄에 속 태우고 태풍에 망연자실하던 농사꾼 아버지 어머니 그 가난이 싫어 자식은 농사일 안 시키겠다며 문전옥답까지 팔아 공부시키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시절엔 있었습니다. 벼포기를 보고 쌀나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쌀 한 톨은 농부의 땀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이상스럽게 들릴 일이지만 그 쌀 한 톨 더 낳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늘에 빌던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그 일곱 글자 풍년 깃발을 올리고 싶어하던 농부들 모습이 아픈 추억으로 떠오릅니다.